안녕하세요. 피니쉬 워터입니다.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.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.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. 7이죠? 5입니다. SM5 몇 년식이죠 이게? 이게 07년식입니다. 07년식 가솔린이고 이제 키로수 얼마 안 됐습니다. 93,900 정도 뛰었고요. 요 차량 오늘 방문해서 저희 신제품 유속 증강 시스템 탄 D타입 하나 하고요. 무동력 터보 중통 하나, 배기 하나 딱 이렇게 세 개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습니다. RPM이 좀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. 이따가 고속을 좀 밟아봐야 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. 요 밑에 가시면 70km 하나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지나가시고요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아, 테스트 중 하는데 경찰차가 있네. 좀 밟아야 되는데. 70km 맞춰서 지나가셔서 가시면 됩니다. 지그시 한번 쭉 밟아보면 가속이 좀 많이 빨리 올라가요.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어요? 부하가 안 걸리네요. 부하가 자꾸 걸렸었는데. 부하 좀 있었다 그랬죠? 예. 자, 1차선으로 들어가고요. 1차선 왼쪽. 어이구. 자, 여기서 엑셀 한번 떼어보세요. 이 차가 원래 항속중이 잘 됐었는데 자, 평지지만 오르막인데 이 정도고 RPM 안 떨어지면서 그대로 가네요. 네, 일단 저기 가서 언덕도 한번 치고 돌아와서 유턴해서 들어올 때 좀 밟을 수 있으면 거기 그 터널 전에서 한번 쭉 지그시 밟아보시면 가속이 쭉 붙는 게 느껴질 거예요. 그거 한번 느껴보시자고요. 차가 많아서 아니요, 갈 때는 좀 어쩔 수 없고요. 유턴해서 돌아올 때 좀 아마 좀 없을 수 있을 겁니다. 아니면 여기서 유턴을 할까요? 여기서 유턴하세요. 그냥 유턴하세요. 유턴하셔서 차가 없을 테니까 지그시 한번 차 하나도 없으니까 쭉 밟아보세요. 밟아볼까요? 네, 그리고 속도 계기를 한번 보세요. 평소 때보다 이 가속이 올라가는 게 상당히 빠를 거예요. 지금 잠깐 밟았는데 80. 쭉 계속 더 밟아보세요. 계속 더 밟아보세요. 아, 여기 RPM 딱 치는 게 틀리네요. 한번 이렇게 쳐주는 게, 팍 쳐주는 게 느낌이 틀리죠? 이제 엑셀 뛰세요. 신호 걸렸으니까. 계속 이렇게 미니까. 그죠? 요거 유지하면은 연비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고요.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. 어휴. 좀 많이 나가죠? 이게 힘이 좋아지고,
RPM이 좀 떨어지고 기아 변속도 더 부드러워지고 힘이 네. 좋아졌어요. 힘이 좋아졌죠. 네. 그거예요. RPM 치는 게 틀리네요. 네 맞습니다. 가시면 돼요. 또 한번 지그시 한번 밟아보세요. 힘 쓸라 그러는 게 틀려요. 힘 쓸라 그러는 게 뭐라 그럴까. 달기 전에는 이 정도 힘 쓸라 그러면 이게 필요했었는데 그러니까 RPM이 쓸데없이 많이 먹으면서 네네. 그냥 쓸데없는 기름을 붓는 그런 기분인데 이건 네.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려요. 자연스럽게 넘어가죠. 그렇죠. 이게 안 느낄 수가 없다니까요. 이렇게. 지금 100km가 넘었는데 네. 전혀 그런 걸리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. 원래 좀 걸리셨다 그랬죠. 네, 살짝 네. 힘이 모자르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죠. 힘이 남아도는 느낌이 날 네, 거예요. 네. 자, 1차는 들어가서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갈게요. 엑셀이 지금 뭐 거의 뭐 3분의 1밖에 안 밟았는데요. 그러니까 발만 얹어놔도 그냥 치고 나간다는 얘기잖아요. 맞습니다. 뭐 제대로 느끼고 계시니까 네, 여기 밑에서 두 번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. 엑셀을 벌써 드셨어야 돼. 아까 저 위에서.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그 연비 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. 차가 잘 밀어주니까 미리미리 엑셀을 드셔야 돼. 쭉 한번 올라가 보시고요. 안 그래도 차 상태는 좋았었어요. 차 상태는 좋았었는데 RPM 차는 그게 응. RPM 치는 그 부분이 확실히 틀려요. 지금 확실히 틀려요? 네. 재밌어집니다. 지금 오늘 탄 D타입 하나 그 트로틀에 들어갔고요. 그리고 지금 무동력이 중통 하나 배기 하나. 아 금액적으로도 아주 저렴하게 굳이 세팅값을 얘기한다면 한 45% 세팅값밖에 안 되는데도 저희 유속증강 시스템 탄을 장착하면 이렇게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뭐 여기다가 나중에 라파 플러스 1이라든가 라파 플러스 2 이렇게 딱 네. 걸렸는데 안 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려요. 아 그렇게 바뀌었어요? 오케이 알겠습니다.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. 나중에 전화 한번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